안녕하세요. 김정민 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요지 추론 유형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보면 그쵸? 빠지지 않고 돌아왔어요. 그쵸? 자, 수능 영어 지문에서 어떤 문장이 중요한가? 이제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요 페이지에서 뺄게, 얘들아. 너무 반복하니까 여러분들 지루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 중요한 거. 그쵸? 필수적이다. important. 그 중요하다. 또 뭐가 있었다? significant, 그죠? significant, 뭐도 있어? 그죠? critical도 있다. critical. 그 다음, 요거, where, require, ask, want, would like, to 부정사, would love to 부정사, 그죠? 역접은 반대다. 이게 나오면 뒤에 내용이 진짜 중요하다에 해당하는 것들. 그쵸? 그 다음, 명령어, 동사, 원형. 그쵸? 그 다음, 뭐야? 뭐 해야만 한다에 해당하는 조동사 표현들 집중하셔야 되고요. 반복어휘. 이건 진짜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쵸? 반복어휘. 잘 모르겠으면 지문에서 계속 던져주는 그 뭐야 힌트를 너희가 한 군데서라도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예시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되겠다. 예시 나오면 어디 읽어라? 그 바로 앞부분이 그 중심 내용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심 내용의 문장이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그 지문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럼 예시를 통해서 읽으면 훨씬 쉽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지추론은 어떻게? 라고 돼 있어. 여기 전체적 맥락 파악 중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지라는 건 얘들아 우리가 그 수능 지문 보면요. 장문 빼고는 다 뭐로 되어 있어? 한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단이라는 거는 여기에 핵심이 몇 개라는 거야? 핵심이 한 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핵심이 한 개야. 맥락이 하나야. 물론 딴 얘기 할 수 있어. 딴 얘기 하다가 만약에 내 얘기가 이 얘기랑 반대잖아? 역접을 통해서 뒤엎을 거예요. 맞죠? 어쨌거나 그 논지, 이 핵심을 만드는 그 뭔가 논지 구성에는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 뭔가 역접을 통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예시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례를 통해서 뭔가 소개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뭐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핵심은 하나다. 그치? 그래서 그 핵심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가 중점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는 게 바로 요지추론입니다. 자, 2번. 이게 사실은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 전 강의에 했던 필자의 주장과 동일한 지문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기의 구성이 똑같습니다. 보기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 한국어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라? 지문을 맨 끝에서부터 읽어라. 됐습니까? 알겠지. 그럼 뭐야? 우리가 알고야 될 건 뭐야? 전체적 맥락 파악,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 핵심 한 개를 찾아라. 그리고 필자의 주장, 즉 보기가 한국어로 이루어진 거는 지문 접근법, 우리가 즉 풀어내는 그 방법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밑에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many studies,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들이야? That contain errors, 그죠? Because the researcher did not allow their work to be evaluated by peers before they published it. 자, 에러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오류를. 왜 때문에 그 연구자가 did not allow, 허락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그들의 작품, 그들의 연구가 to be evaluated. 평가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누구로부터? peers 하면 친구, 동료라는 뜻이야, 얘들아. 동료로부터 뭐 하기 전에 그것이 논문으로 나오기 전에 맞습니까? 오케이. There are many studies. 그죠? 많은 오류들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친구들이 보통 동료들이 옆에서 같이 평가를 해주고 틀렸다 하면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허락하지 않아 자존심 때문에. 그치?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거 1번이죠. 과학 연구의 오류를 줄이려면 동료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된다. 딴 거 볼게.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적 기준 적용 나누지도 않았고요. 논문 작성 시 선행 연구 통해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권위 있는 연구자에 대한 맹신 학문적 발전을 저해한다. 과학 연구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요.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좀 이거 갖고 우리가 좀 잘 모르겠다.
위에 가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주요 문장들 위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역접이 있습니다. 역접이 있을 땐 그 뒷문장이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치? 가볼게. In order for the mechanism of peer review to work. 자, 뭐야? 피어 리뷰의 그 기재를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it is important. 뭐가 중요하다? 과학자들이 do not avoid, 피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뭐예요? Peer review, peer evaluation이 뭐야? It's necessary 하다.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반복을 통해서 그리고 주요 문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잡든 하셔야 되는 거야. 대부분 친구들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이렇게 그냥 내려오거든요. 쫙 읽어요. 왜? 연습이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이만한 지문을 읽는데 거의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 우리 그릴 때 쫙 읽는 거야. 우리가 여기를 아마 걔네들은 줄을 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아, 확인 오케이 하고 답 1번 이렇게 가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요? 연습을 통해서 빨리빨리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얘도 역시 뭐예요? 요지 유형이야. 밑에서부터 올라가. So what is the point of trying to improve if your mistakes indicated that you lack intelligence? 자, 만약 너의 실수들이, 네가 막 실수를 했어.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냐? 너가 야 지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너의 실수가 만약에 그게 그거라면 인디케이트는 이렇게 하는 걸가 아니라 네가 실수가 많다라는 사실이 네가 지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의 지표가 된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얘들아. 그런 걸 보여주는 지표라면 What is the point? 야, 뭐 이게 요점이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왜 하는 거냐? 그것을 조금 개선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소용없다라는 얘기야. 그런데요,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의문문일 경우 하나 올라가셔야 돼요, 얘들아. 자, kids might also get the message that intelligence or talent is something 하고 볼라볼라야. 자, 가볼게. 어린이들은 생각할지도 몰라요. Get the message. 뭔가 메시지를 받는데 어떤 메시지냐? 지성이나 재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냐? 사람들이 either이 뭐야? 파란색으로 가볼까? either 나오면 or 찾아야 돼. 가지고 있는 거나 혹은 가지지 못한 것. 맞습니까? 아, 이게 뭐냐면 얘들아. 아, 지성이라는 거는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갖고 있거나 가지지 못한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어린이들이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자, 실수하는 것이 지성이 부족한 거면 뭐 그거 개선할 필요 있겠냐?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내용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도 잘 모르겠어. 그럼 우리는 주요 문장들을 찾아서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But it turns out that this sort of praise backfire 라고 돼 있어. 이것은 자 드러난다. 뭐라고? 이러한 종류의 칭찬은 backfire은 뭐야 얘들아? 뒤로 fire. 뒤로 총알을 당기는 거야. 방아쇠를. 그럼 뭐야? 이거는 더 나쁨. 더 뭐야? 역효과를 초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보니까 It might seem that praising your child's intelligence 너의 어린이의 지성이나 재능을 칭찬하는 것은 would boost his self-esteem and motivate him 뭐야? 그를 동기부여시키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라고 돼 있어. 자, might seem이라는 거는요 보일지도 몰라 라는 내용에는 뭐가 다 암시가 되었냐? 아니다. 그럴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여기가 더 중요한 거랬죠? 그 백파이어야. 됐습니까? 그런 다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 그럼 뭐야? 놀이 시간의 부족은 아이의 인지발달 지연 아니죠? 아이의 능력에 맞는 도전과제 제시 아니죠? 지능과 재능에 대한 칭찬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거 맞죠? 구체적인 칭찬은 아이의 자존감 발달에 이거 아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꾸준한 대화를 통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이건 약간 어려웠어. 그치?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얘도 역시 밑에서부터 읽어볼게요. Consequently, if people want to live the life of their dreams.
자, 결과적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꿈꾸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면 they need to realize 깨달을 필요가 있다. 무엇을? How they start their day not only impacts that day but every aspect of their days.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얘들아, how절이 지금 주어야 how they start their day. 그들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but also, also가 생략된 겁니다. 또한 어디에도 영향을 끼쳐? Every aspect of their life, 그들의 인생의 모든 그 측면, 면모마다 영향을 끼친다.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 갖고 문제 찾아봐. 답 찾아봐. 뭐야? 이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거 갖고 우리는 조금 불안해. 그럼 좀 찾아봐 또 주요 문장. Moreover, how a person approaches the day impacts everything else in that person's life. 게다가 한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영향을 끼친다. 어따가? 그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면모에. 맞습니까? 똑같은 말 또 반복 반복. 그쵸? 답은 뭐야? 그래서 2번입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요 유형들을 이제 지금까지 하면 네 가지 정도 해봤잖아. 그래서 이걸 한번 싹 정리해보세요. 그쵸? 그래서 요 유형 같은 경우 얘들아 틀리면 안 되는 유형이야. 거의 해석 문제예요. 마지막 문장을 해석해서 그거랑 똑같은 내용을 찾아내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